이형준 원장님도 저는 주봉수 우리 총재님 오시고 여추자 우리 언니 오시고 예 아니세요? 이준상 회장님 식전 행사에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1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벌써 11시 15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할 일은 해야죠,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이준상 회장입니다. 저랑 동인 우리 이정상 회장님하고 이 한강의 기적과 스님 박태호 회장님 같이 내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전화 이따 하세요. 전화 왔어.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식전날 행사하기 전에 제가 기둥을 쳐야 되겠어요. 묵념부터 할 네, 일이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묵념 시작! 바로 묵념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시전이 나가기 전에 묵념을 하시냐? 여기가 어디예요? 서대문구죠? 서대문구청장님 어머님께서 서대문구청장 문성진 구청장님이 효자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효자님인데 어머님께서 연전에 돌아가셨어. 그 운명을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예측했어요. 근데 문성진 구청장님 어머님께서 연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를 취소를 하려고 청장 어머님께서 운명하시는데 노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또 우리 또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거부사하게 하자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운명 한번 정식으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여기 서대문 구청장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랑 똑같아요. 서대문 구청장 여기 문섭진 서대문 구청장 대한민국의 최고 효자입니다. 효자. 그리고 문성진 구청장님의 동생 친동생님께서는 또 저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지난 8월 21일 날 오전 6시에 연대대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절대 알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알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 알렸어요. 오늘 지금 처음 알리는 거예요. 오늘은 알려드리겠어요. 행사를 왜 어떤 분들은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왔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어디 오시겠어요? 구청장님도 오실 수가 있는데 어머님께서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모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념을 먼저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식전행사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검소한 마음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지금 행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식전행사예요. 다시 한번 문석진 구청장님 어머님 고 김망예 여사님의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늘나라 잘 가시라고 다하게 묵념.
방문을 합니다. 중국. 왜 가시냐는 누구냐? G20. G20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혹시?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G20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보세요. G20이. 한번. G20이 뭐예요? 저기 G20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세계 20개 뭐, 강력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띵동대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일단 선물을 선물 아무나 일단 드리고 일단 중요한 걸 맞히셨으니까 저기 G20이라는 건 어르신 어머니들도 알아야 돼. 에, 주요 세계에서 20나라 제일 중요한 나라 주요 나라 20개국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번에 사드 문제 있죠. 사드 문제 심각하잖아요. 전쟁이 가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근데 사드 문제가 심각한데 저도 어떻게 사드 문제만 나오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무튼 역사적인 회의를 하러 가시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의를 잘 마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2016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9월 4일 5일 앞으로 5일 있다 가십니다. 9월 4일 5일 G20 성공 기원 행사예요. 알겠죠? 그 행사가 뭔 행사인지 알고 해야지. 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문석진 부총장님 추모하는 마음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잘 다녀오시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함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